봉화군 석포면 오미산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섭니다. 석포면 주민 2천여 명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돼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최종수 기자입니다. 봉화군 석포면 오미산 일대 9만 6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서는 풍력발전단지는 풍력발전기 14대, 설비용량 60.2메가와트 규모로 연간 9만 8,700메가와트 아우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만 2천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사업 주체인 오미산 풍력발전과 석포면 주민협의체, 영풍, 경북도 봉화군은 투자 협약을 하고 1,600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풍력단지를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풍력단지는 환경 훼손 등의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곳이 많지만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쿼트의 20% 정도를 주민한테 재원을 만들어서 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20년간 그 석포면민 전체한테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은 투자금 64억 원을 지급받고 발전소 운영 수익으로 20년 동안 해마다 16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봉화군은 풍력발전단지 운영으로 법인세와 법인주민세 등 300억 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을 만들기 때문에 해상풍력이라든지 모든 방향에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북도와 봉화군은 풍력발전단지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고 경관 정비 사업과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해 청정 자연과 분천 산타 마을을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TBC 최종수입니다.